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북탈탈 TMT의 최효은, 정은지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악역입니다. 악역이요? 악역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매력적이다. 요즘에는 전문 악역 배우가 있을 정도로 인기도 많은 이 역할이 바로 악역인데요. 북한의 악역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 이토 히로부미. 우리 조선에 천추의 한을 남긴 이등방. 천추의 한 맞죠. 바로 이 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토 히로부미를 이등방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배우로서만 아니라 이 땅의 후손으로서 역사 앞에, 시대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이등방문, 네 놈과 맞설 때가 왔구나.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요 배우죠? 왼쪽. 눈썹 하늘이 까딱하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자고 발광한 이등방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그림. 이등방문의 형상에서 절정 장면은 이등방문이 안중근의 절정 장면이 나왔어요. 장면이 아, 안중근이 이제 장면이 총에 맞는 장면인가 보다. 불의의 나라든 총알에 직접 맞는 순간 그냥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윙크라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한쪽 눈만 지르 감은 채 더욱 꼬꾸라지는 이등방. 저렇게 한 거네요. 독사처럼 웅크리고 한쪽 눈을 감고까지 침략자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등방문의 표정 연기는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악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네. 이 말인 것 같네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캐릭터죠. 그 예술 영화 흥부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제비인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제비 다리 고쳐주고 있는 거구나. 제비야, 더도 말고 연기 톤 좋은데요? 놀부톤? 열 개만 불어오너라. 열 개만 불어오너라. 진짜 악역 같아요. 응. 저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바로 저 자세이죠. 신발을 좀 벗으시지요. 그지, 벗어야죠. 어떻게 벗을까요? 못됐어. 계급적으로 변질되어 적들과 같은 길로 가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총으로 쏜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총으로 쏜다. 영화의 줄거리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일 그리고 뭐 자본주의와 관련된 좀 악역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북한 안에서의 좀 성립할 수 있는 악역인 것 같아요. 역적 노절한 변절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남달리 그 물욕이 강하고 저 하나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알고 또 이제 조국을 배신하고 이런 인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아들인 거죠? 아들은 그 사상이 딱 박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니다, 너 반역자 여무태. 아버지 성함을 저렇게 부르다니. 그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체제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한 장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성을 갈 테다.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받아라. 종이의 총알이다. 못 보겠어요. 아버지도 들었어. 누가 누굴 쏜 거지? 궁금하게! 북한의 악역은 우리나라의 악역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친일분자, 아니면 악덕지주, 이런 악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국주의랑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네. 이걸 보여주려고 이런 악역들을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내부 체제를 좀 결속을 다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에 북한에서는 이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을 채택을 하기도 했대요. 또 최근에 노동신문에 부르주아 사상 문화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단속도 엄청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의 체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 같기도 해요. 대북 제재도 겪었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특급으로 격상을 했고 맞습니다. 거기에 또 수해까지 있어서 피해도 막대하게 입었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악역들 만나보고 오늘 어떠셨어요? 이 악역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구독자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북탈탈 TMT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